카오스재단 과학책 캠페인 읽다 과학. 과학자가 쓴 과학책. 모든 사람을 위한 빅뱅 우주론 강의를 쓴 천문학자 이석영입니다. 저는 이 책 속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137억 년이나 되는 엄청난 우주의 역사가 전체에 담겨 있고, 우리들이야말로 이 빅뱅 우주 역사의 최고의 역작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에 똑똑하다고 소문난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나사에 일을 벌였습니다. 보이저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보이저 1호와 2호를 1970년대 우주 끝을 향해서 쏘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보이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그게 이제 핵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를 향해 항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태양계를 얼추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멋진 기계를 만든 후 그 우주선을 우주의 끝까지 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겨우 우리가 보낸 것이 태양계를 살짝 벗어난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은하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불리우는 은하인데요. 빛의 속도로 만약에 우리가 항해를 한다면 250만 년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이 은하뿐만 아니라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굉장히 많은 노출 시간을 들여서 관측한 허블 딥 필드라고 하는 우주 관측 자료를 보면 100억 년이나 떨어진 우주 초기에도 벌써 어린 우주들이 드글드글하고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저 많은 별들, 100개, 1000개, 10000개, 셀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별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별들을 또 담고 있는 은하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또 존재하는 이 우주, 이것들이 다 뭘까요?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 시간, 그리고 공간,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 1초, 2초, 3초 흐르고, 공간은 1m, 2m, 3m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은 그냥 삶을 영위할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 의하면 그 공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흐르는지가 그 안에 어떤 에너지가 담겨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조차도 우리가 원래부터 그냥 시간이나 공간처럼 그냥 존재하고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고 중력체들이 있는데, 이 질량을 갖고 있는 이 중력 집단들이 결국은 한 점으로 다 모일 건데, 왜 우주는 존재하는 걸까? 왜 우린 이렇게 다 아름다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죠?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팽창 우주설입니다. 우주는 원래는 한 점으로 모이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어떤 이유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해요.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렀다라는 뜻인데, 이 팽창 우주설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르메트르라는 사람, 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 가모프라는 사람. 절대 온도가 거의 0도에 가까울 정도로 차가운 우주인데, 하지만 우주 초기에는 아주 작은 부피 내에 이 모든 에너지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우주가 뜨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가모프라는 학자는 이렇게 뜨거웠을 시점에 우주에 발산한 그 빛 입자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발견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1940년대에 하여 과학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1960년대 미국의 천문학자들에 의해 이 예견되었던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전 하늘에서 관측이 되게 된 것이죠. 이때 관측된 우주 배경 복사의 특성은,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온도로 표시를 한다면 절대온도 3도, 그리고 섭씨로는 영하 270도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우주 어느 방향을 보든지 동일하게 같은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팽창 우주설이 제시했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검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지금까지만 노벨상을 3번을 줬습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우주에 정말로 처음이라는 게 존재했나 보구나.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나 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관측된 당시 다른 신호들을 연구를 하다가 신호의 잡음의 형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위해 라디오를 켜면 라디오의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어쩔 때 칙칙 하는 잡음이 조금씩 들립니다. 이 잡음에 믿거나 말거나 약 한 3-4% 정도는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오는 잡음입니다. 팽창 우주설에서 예견된 바로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잡음을 열심히 들여다봤더니 이 잡음 속에 또 잡음이 있습니다. 깨알같이 잡음이 있어서 약 10만 분의 1씩 한 지역, 하늘의 한 지역이 그 옆에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거나 온도가 낮거나 하는 그러한 요동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거야말로 잡음 속의 잡음이니까 쓰레기구나 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러다가 천문학자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잡음 속의 잡음은 무엇일까? 이러한 비슷한 시기에 1980년대, 90년대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우주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보통의 물질, 이를테면 원자나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보통의 물질 외에 다른 종류의 물질이 아주 많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은하 같은 나선팔 은하가 회전을 할 때 얼마나 빠르게 회전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측정하면 우리 은하 내에 얼마나 많은 질량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은하를 보든지 파악된 질량의 총량이 우리가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별의 질량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정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있는 게 확실한 암흑물질의 존재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흑물질 말고도 대략 2000년대 정도부터 출발을 해서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암흑물질처럼 에너지의 한 종류인데 우주가 현재 팽창해 나가는 그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팽창을 해서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보통의 원자, 분자로 만들어진 물질, 그리고 암흑물질 외에도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잘 모르는 형태를 가지고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정체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정황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팽창 우주설을 잘 견고하게 쌓아 올렸고 오늘날 이것을 보고 조화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조화 모형은 뭘 가르쳐 주냐면 우주가 지난 137억 년 동안 어떤 양상으로 팽창을 해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팽창해왔는가, 그 속도와 길이를 알려줍니다. 그 우주론적인 예측을 우리가 바탕으로 또 하나, 아까 우주 배경 복사가 10만 분의 1씩 조금씩 온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합쳐서 수치모사 실험을 해봅니다. 암흑물질 실험인데 우주에 물질이 초기 우주에는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지만 완벽히 고르게는 아니고 10만 분의 1씩만 지역에 따라 밀도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을 한 후 밀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모사 실험입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밀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지만 우주가 137억 년이나 지나가는 동안에 밀도가 밀한 지역은 더 밀해지고 밀도가 낮은 지역은 더 낮아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암흑물질만 가지고 간단한 중력 실험을 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한 100배나 더 어려운 실험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 똑같은 실험에다가 원자나 기체 입자 같은 이런 바리온 입자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통 물질을 전부 다 사실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기체에서는 기체가 저온화되기도 하고, 저온화되면 별이 탄생하기도 하고, 탄생한 별 중에 큰 별은 슈퍼노바 초신성으로 터지기도 하고, 터진 별의 일부는 우주에 다시 환원이 되기도 하고, 거대한 은하단과 같은 이런 천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은하단의 모형이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실제 은하단의 모습과 얼추 비슷해지고 천문학자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아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은하의 기원조차도 아주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의 모형 은하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에는 천억 개나 되고 또 그보다도 더 많을지 모르는 은하가 존재하고 이제 우리는 한 이런 은하를 100여 개 만들었을 뿐이라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어쩌면 은하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하는 은하의 일부 지역에서 기체가 많이 모여들게 되면 그곳에서는 별 탄생이 일어나고 별 탄생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작은 별, 큰 별들이 많이 탄생하는데 그중에 작은 별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고요. 큰 별의 경우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가 맨 마지막에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자기가 만든 대부분의 원소, 별들은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들고 헬륨을 태워서 탄소와 질소를 만들고 또 그것들을 태워서 산소를 만들고 산소를 태워서 니온, 실리콘, 마그네슘, 철까지 다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원소들을 대부분 초신성들이 만들고 만든 후 우주에 환원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고 귀한 원소들이 우주에 흩뿌려진 다음에 새롭게 탄생한 별들 중에 하나가 어찌어찌하여 굉장히 생명체를 탄생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그 화학 조성을 갖게 됩니다.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 주변에는 수금지화 목토 천해와 같은 다양한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어찌어찌하여 그중에 단 하나 지구가 딱 알맞는 거리에 있고 적당한 원궤도를 가지며 또 누가 그랬는지 적당하게 또 자전축을 기울여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 탄생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는 다양한 원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명의 6대 원소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소는 거의 대부분 우주의 70%를 차지하는 게 수소인데요. 질량으로 거의 대부분 우주 초기, 빅뱅 초기 3분 동안 우주가 만들어서 나눠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속에 많은 것들은 탄소, 질소, 산소 이런 원소들인데 이러한 탄소, 산소, 질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 그리고 산소의 경우는 조금 큰 별까지 이러한 별들이 한 100억 년 정도의 삶을 살다가 우주에다가 흩뿌려준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인, 황 이런 것들도 우리 생명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원소들은 거의 모두가 다 초신성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거의 대략 한 10의 28승계 정도 되는 원자 중에 엄마 아빠가 주신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처음 3분간 빅뱅의 산물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16세기에 아, 더 이상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야. 지구가 태양을 돌 걸 과학적으로 처음 그렇게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갈릴레이가 그것뿐만 아니라 목성이 달이 있어요. 네 개의 달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고 금성이 또 궤도상에서 상이 생기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전 우주에 대해 어떻게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뉴턴이 이 모든 행성의 움직임이 중력을 제대로 이해하면 다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뉴턴의 중력 법칙이 부족한 점, 즉 굉장히 가속도가 큰 그런 지역들, 중력 현상이 아주 큰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 중요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뉴턴의 중력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을 우리가 합치면 웬만한 우주의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중력 법칙을 갖게 된 거죠. 지난 100년 동안 아 다다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은하의 세계, 은하는 너무 복잡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조차도 우리가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기원을 우리가 파악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137억 년의 우주의 역사가 하늘에 반짝이는 저 천체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우리 몸과 이 모든 역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 우리들의 존재는 우주 137억 년의 걸작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주나 혹은 신이 우리 인류를 조금 일찍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화학원소들이 1세대의 별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화학원소들이 2세대 별들에 의해 쓰이고 또 3세대 별들은 더 복잡한 원소들을 쓰고 해서 오늘날 우리 이렇게 지성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광대한 우주, 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가 우리 이 작은 행성에 존재하는 인류의 존재 전체가 다 필요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류는 작고 미미하지만 이 온 우주의 주인이나 다름없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위해 우주가 전체가 존재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도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37억년 우주의 역사가 이 책 한 권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책일 겁니다. 여러분들 가방 안에 안 들어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너무 무겁다. 그럼 바로 그게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